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형자산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益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 형체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름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해당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사업 결합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 인수할 때, 이제 사업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초과 수익력이 있습니다. 그 초과 수익력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그 회사가 좋은 위치에 있거나, 또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이 많거나, 신뢰도가 높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 것도 이제 초과 수익력인데,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 그 회사를 인수합병, 즉, 결합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주게 되는데, 그 초과 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이 웃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권리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 회사를 인수할 때는요,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거든요. 자본은 출자금이라고 하잖아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말하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만 주고 이제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데 그게 자본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이 돈만 가지고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회사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초과 수익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더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가를 회계에서는요 영업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의장권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발비. 이 개발비 얘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름에 이제 B자가 들어가 있지만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어느 경우에 개발비가 될수 있냐면 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비용인데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자산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무형자산의 정의에 나온 말이죠. 그 외의 경우는 경상 개발비의 과목으로
발생기관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교재 6번이 있을 거예요. 얘가 좀 그 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히 쓴 내용입니다. 연관되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개발비가 왜 자산인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즉 개발비로 인식하고 그의 경우에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럼 이 6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개발비 그 앞부분에 먼저 제가 말했던 걸 보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실현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기업이 어떤 물건을 이제 개발할 때 그 개발하는 거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해서 해당되는 지출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요. 연구 단계는 전부 다 비용으로 해요. 근데 연구 단계에서 진척이 되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다음에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 즉 계정과목 개발비로 인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6가지가 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6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요건을 만족하면 이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즉 연구에서 개발 단계로 넘어갔고요. 이제 개발에서 더 진척이 되면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진척된 연구 과정에서 진척되고 개발로 넘어온 그 단계에서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 정도 출시하면 분명히 팔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계속 읽어보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이렇게 보세요. 예.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입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형자산 관련된 지출을 실적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무형자산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로 와요. 개발 단계에서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개발에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어지게 되면 이 출시하기 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출시할지 말지. 그 결정을 그 기업의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 6가지 요건, 이거 이제 판단해서 6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개발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노하우가 해당되는 출시할 제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하우가, 그 함축된 노하우를 가지고 최종 샘플을 제작하고 그 다음 출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산으로 인정하자 이거고, 그걸 개발비, 계정과목 이름 개발비로 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개 더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 금액으로 하고, 보세요. 예.
이제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거기서 발생한 그 최종 출시까지 나오기까지 발생한 그 지출 금액을 자산으로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연구 쪽인지 개발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일단 회계는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요. 연구단계는 여러분 비용이고요. 개발단계는 자산이잖아요. 회계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많이 재무 상태를 탄탄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많이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수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을 때 비용을 크게, 자산을 작게, 부채를 크게,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회계에서는 연구 단계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회계에 그 원래 옛날부터 가졌던 관례적인 그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개발비로 이제 여러분 인식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형자산이 될수 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더 계적과목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형자산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탐사평가 자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공부하실 때는 이 원가로 측정한다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예,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그 취득한 원가로 측정한다는 말이에요. 예. 개별 취득 시 원가는 구입 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관련된 원가를 취득 원가에 산입한다. 이런 부분, 얘는 이제 무형자산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보면,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이 부분은 유형자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밑에 그두 개가 예, 다음 내용입니다. 예,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부분, 예. 유형자산의 그 자본적 지출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된 지출을 실질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관련된다. 이러면 자본적 지출로 하고 취득하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이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 이렇게 말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상각과 잔존 가치. 무형자산도 유형자산하고 동일하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 상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배분하고요. 이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상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도. 예. 상각의 그 정의에 들어있는 내용은 상각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내용요소를 정하고 그때까지 만약에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쓰면서 가치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배분해서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예, 정액법, 똑같이 외우시면 돼요. 정액법, 정률법, 생산자 비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무형자산은 누루루 안 보이니까 가장 계산이
간단하고 관리하기 편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액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러분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주로 정액법으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무형자산은 이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이게 이제 무형자산의 기본이 되는 거죠. 정액법 거의 대부분 정액법 사용하고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다만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은 삼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즉 경제적 내용 연수로 해당되는 무형자산을 샀을 때 회사에서 한 8년 정도 쓸 수 있을 거다. 딱 샀을 때 8년 정도 그 내용 연수를 이제 정해놨는데 이 무형자산이면 8년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8년간 다 쓸 수도 있지만 한 5년 정도 쓰다가 뭐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폐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내용 연수 기간은 길어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 쓸 때는 그 길어도 우리 회사 업무에는 한 5년쯤 정도 쓰고 나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그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에서 8년 정도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이제 말했지만 우리는 그 전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5년 정도만 쓰고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또는 폐기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다면 그 삼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삼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럴 때는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물건을 좀 이제 빨리 처분하면 그걸 또 사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에 있는 거의 대부분 내용들은 유형자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유형자산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형자산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이게 비슷하니까 그 내용도 비슷하죠. 무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에서도 손상이라는 말 배웠죠. 손상은 크게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해당 무형자산의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미래 경제적 효익, 즉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이 현재에 미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손상자손을 인식한다. 크게 손실 본 것을 회계 처리할 때 손상자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손상자손은 그래서 회계에서 좀 많이 사용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 가능성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잠깐 팁을 좀 써놓은 것도 있는데 합격성의 비법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비한정이니까 내용연수가 이제 없어요. 예. 몇 년 쓸지.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삼각하지 않고 손상 여부를 또 검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인터넷 관련된 내용 많이 보고 계시죠? 예. 웹사이트의 자체 개발 및 운영에 지출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웹사이트 개발에 발생된 그 비용을 말해요. 그 비용을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무형자산의 인식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항상 이거 나와있잖아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실현성 있게 측정 이건 항상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항상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활동에서 대한 무형자산의 6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6가지 조건이 위에서 이제 공부한 건데, 개발비,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이게 그 위에 있는 6가지를 이렇게 보기 편하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 기업의 의도, 기업의 능력, 미래 경제적 효益의 창출 방법, 자원의 입수 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측정. 충족하면 그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발생되는 그 지출을 자산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개발하는 과정과 웹사이트의 계획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 연구, 목적과 세부 사항 정의, 대안의 평가 및 선택을 하며, 개발 단계에서는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 개발 단계, 그래픽 디자인 개발 단계, 콘텐츠 개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웹사이트 자체 개발 및 운영에 지출된 금액은 해당 웹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웹사이트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개발 원가를 무형자산에 인식한다. 항상 그런 내용이에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되면, 해당되는 그 자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 매출을 많이 할수 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자산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부 다 물건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이제 갈수록 줄어들 텐데요. 온라인 매장으로 다 이제 물건들 판매하는 것들을 거의 기업에서 당연시하고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 개발은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웹사이트 원가에 대한 이제 말이 없었는데, 회계는 여러분 변화해요. 시대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단계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말씀드린 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즉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웹사이트 개발하는 데 들어간 노하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 노하우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집적된 기술은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생각해서 그 웹사이트 쪽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 개발 단계, 그래픽 디자인 개발 단계, 콘텐츠 개발 단계 이렇게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걸 이제 일정 부분의 그 기술을 노하우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임차보증금, 보기 2번, 상표권, 보기 3번, 산업재산권, 보기 4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임차보증금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요. 자산의 종류 중에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까지 보면 무형이죠. 예. 사실상의 가치 및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미래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합리성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이네요. 그래서 다 읽으니까, 예. 계정 과목 4개 중에서 무형자산은 2번이죠. 3번.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구입 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한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쓸수 있도록 발생되는 모든 원가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가를 가산합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샀을 때 무형 자산 따로, 기타 자산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각각 자산의 그 공정 가치, 시가 전체 금액 두개그 일괄 취득한 그 자산의 그 전체 시가를 분모에다 넣고 그중에 무형 자산의 시가를 분자에다 넣어서 무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3번. 정부 보조금에 의해 무형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 원가를 공정 가치로 할수 있다. 그렇습니다. 4번. 무형 자산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한 이후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취득할 때까지 발생된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데, 취득한 이후에 이를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취득할 때까지 발생된 것만 자산 처리합니다. 즉 취득 원가에 포함해요. 4번. 주식회사 상공은 시작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 30만 원이 무형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개발비로 기록한 후 정액법으로 상각해 오고 있는 중에 2023년 1월 1일에 이 시작 제조 기술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비용으로 70만 원을 지출하였다. 특허권의 취득 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얼마인가? 내용을 보면 이제 개발과 관계돼서 발생된 이제 비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에 성공을 하고 다른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동일하게 만들 수 없도록 특허권을 이제 취득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럴 때 개발과 관련돼서 미래 경제적 효益에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개발비로 자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허권을 취득했다면 특허권은 또 특허권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허권과 관련된 취득원가로 기록할 금액은 그랬으니까 특허권 취득에 들어간 것만 특허권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개발과 관련된 거는 개발비로 해요. 따라서 각각 다른 계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비용으로 70만 원 지출했다. 이게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기록될 금액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